네, 광고 경제의 방건 얼굴 강화국님 나오셨는데요. 제가 참고로 내일 강화국이와 미팅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어, 네. 어떤 미팅? 내일 티타임 가지기로 했고요. 티타임이요? 네, 좀 건설적인 얘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티타임 가지기로 했고요. 아, 그래요? 했고. 아까 이교시 교수님 강의 너무 좋았는데 댓글창 보면 저희 진행자 말이 너무 없다 말씀 네. 나오셨는데 사실 2일차 MC들 줌 미팅 처음이라 많이 조금 네. 부족함이 있었죠? 어떠셨어요? 아, 그리고, 네, 아니 이게 줌이 저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줌 연결을 진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끼어들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 어, 쉽지 않아요. 그죠? 네,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얼굴을 보면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아, 그게 좀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3탄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네요. 뭐, 뭔 3탄이냐, 뭐. 자,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최파고님 원래 머리 스타일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이 헤어스타일 유지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7년째 한결같은 헤어스타일 유지하고 있는 최파고입니다. 어, 네. 아, 그러면은 깎아주시는 분은 7년째 계속 깎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원장님이고요. 아, 네. 그래요? 저희 권혁기 원장님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홍보를.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자, 세 번째 시간, 자, 10시가 넘었네요. 네,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사장님. 네, 보고 감사합니다. 싶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사실 제가 오전에 제가 부사장님을 뵀어요. 제가 어제 저는 이제 약간 아, 제 진행이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 장석 부사장님께서 손에 뭘 쥐고 오셔서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이렇게 아. 이게 뭐냐면 신경안정제. 아버지의 마음인가요? 아니, 신경안정제를 난 여덟 봉지를 줘서 야 너 이거 먹고 해라 안 되겠다. 드시고 오셨나요? 아, 오늘 안 먹었어요. 아, 네, 오늘은 제가 멘탈로 잡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부사님 오늘 어떠신가요? 어제보다는 박사님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좋아졌습니다. 네. 네, 아마 매일 좋아질 거예요. 조금씩. 네, 아이고.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되면 프로가 되지 않을까. 아이고.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네네. 뭐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오늘, 예,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얘기할 건데 네네. 혹시 두 분 음식 배달 많이 이용하십니까? 아, 음식 배달만 합니다 저는. 음식 배달 집에서 요리를 안 하고. 네. 어, 저도 일주일에 어때요? 한두 번 정도는 배달 하는 편입니다. 한두 번 정도. 네. 네. 그 미국 현지에 있는 음식 배달 사업 전망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 저는 네. 저 살아봤잖아요. 네. 다운타운은 괜찮아요. 다운타운.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앞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네. 근데 조금만 나가면 이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이 도시가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네. 그래서 전망이 있다? 아, 근데 다운타운은 괜찮고. 네. 아, 모르겠네요. 그게 진짜 그 어떤 전략을 세울지 어떻게. 네. 사실 언뜻 생각하기엔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네. 비즈니스가 되고 네. 중국이나 미국은 잘 안 될 것 같은 선입견이 네. 약간 있는데 네. 실제로는 꽤나 수요가 강한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그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 아니었고 그때 낮에였는데 그로허브에 대해서 그로허브가 아니고 참 도우대시에 대해서 상당히 네. 극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져갖고 근데 혹시 저한테 음식 배달 사업을 질문하신 분들은 저는 아주 가혹하게 얘기하거든요. 미국은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그걸 준비했으니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그로허브의 전 CEO가 음식 배달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얍삽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얍삽하다. 물론 제가 예, 뭐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느낌을 제가 의역한 거죠. 근데 얍삽하다고 혹시 말을 쓰십니까? 요즘에 이렇게 일상생활할 때? 아, 얍삽하다는 딱 저 때까지 썼는데. 네, 그래서 썼는데 왜 썼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팔 CEO가 자사주 매입을 2년 만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뭔가 한낮 희망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발표했는데 그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 하겠고 알리바바가 아무리 주가가 빠져도 설마 케첩보다 싸겠냐. 케첩? 예, 케첩보다 싼 수준까지 들어갔다는 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금유주가 얼마나 더 오를까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아유, 첫 번째는 이건데요. 음식 배달 업체 3위 업체입니다. 테이크 어웨이라고 하는 과거 글로벌 인수한 그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자진 상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어, 왜 상폐를? 자진 상폐. 이제, 이제 부양책이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사실 부양책 갖고 뭐 상하다 음식을 안 먹어서 회사 측의 발표입니다. 회사 측의 발표. 그러니까 부양책이 사라지고 리오프닝으로 운영에 심각한 타격에 다시 한번 되팔아라. 압박이 좀 나와 주면서 상장마저 폐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해서 이게 과거의 그룹허브였는데 이게 인수가 상당히 좀 기대가 컸었는데 인수 끝나고 1년 만에 이런 결정을 내려놓고 좀 충격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음식 배달 업체가 잘 되냐 못 되냐가 이견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 한번 결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저 자전거 타고 배달합니까 쟤네들은? 다운타운을 자전거 타고 배달하죠. 자전거 타고요? 여의도 자전거 타고 배달하는 곳이 혹시 보셨습니까? 네, 요즘 자전거 많이 보편화돼 있죠. 자전거 배달 수단으로. 자전거 아니면 그 뭐죠? 전동 네, 스쿠터 그런 거? 네. 아니면
좀 먼 거리는 차로 또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다양합니다. 네네. 뛰어가시는 분 없죠. 네. 근데 사실 예전에도 네. 이제 이런 배달 문화가 생기기 전에 보스턴 같은 것도 픽시라고 해서 이제 단기어 바이크 자전거를 활용해서 배달한 문화가 원래 예전에도 있긴 했었거든요. 아, 포스트맨들. 네. 우편 배달 같은 것도 자전거로 하는 문화가 원래 미국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럽허브를 같이 볼 건데 이제 그럽허브가 아니고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이 심볼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6월에 그럽허브를 인수하고 굉장히 기대 컸습니다. 근데 각종 비용 부담 특히 이제 유가 올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운영하기 쉽지 않았던 거. 그다음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경쟁입니다. 또 한 번은 또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 내리막길 걷고 있는데 금리 인상은 왜냐면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또 돈을 많이 빌리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고점 대비 58%가 밀려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수하고 나서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걸 제가 보여드립니다. 요걸 보여드리면서 어떤 거냐면 미국 내에서 음식 배달업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가장 위에 있는 게 우버이츠가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트메이트가 3%인데 인수했기 때문에 같이 같은 계열로 보시면 좋을 거고요. 도어대시가 58% 압도적 1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버버가 15%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어대시가 1등, 우버이츠가 2등, 3등이 그러버버로 되어 있는데 네. 돼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커졌냐?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 커진 겁니다. 예. 그때 막 시킨 거죠. 시켜 드신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 생기죠. 왜냐하면 이 음식을 드시고 나서 네. 맛이 있으면 네. 맛이 있으면 그게 우버 이치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그 음식점의 역할이라 생각해서 적어놨다가 다시 그 음식점 시킬까요? 음식점. 그 음식점? 맛있으면 네. 음식점이죠. 그러면 맛이 있는데 네. 되게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예. 제가 아까 늦게 왔다. 네. 아니면 그래서 손을 담가갖고 예, 코로나 이 배달업체가 음식을 음식을 좀 더럽게 배달한 거죠. 아, 코로나 함께 예, 맛있는 음식인데 예,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음식은 맛있다 없다를 끝나잖아요. 뭐 더럽다, 깨끗하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 배달업체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맛있는 음식도 맛없게 만들 수도 있고 네. 또 맛없는 음식이지만 빠르게 배달해서 아, 뭔가 좀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그런 우리 이용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흔들리냐. 어디에 둘린다고 보십니까? 그 음식 자체는 괜찮더라도 서비스 퀄리티가 통제가 안 되면 식당 입장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바로 그거죠. 거네요.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 품질을 네, 네. 만약에 우리 한국으로 치게 되면 A라는 기업이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음식 가져오면 맛이 없더라도 괜찮다. 근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 시간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한번. 제가 그래서 아까 자전거 얘기한 게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아니 자전거로 어느 세월에 가?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긴데.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거나 네. 뭔가 좀 교통 체증이 있는 데는 자전거 뛰고 있는데 바로 요 표가 바로 그건데요.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로버블을 이용하는 분들도 도어대시 21%, 우버이츠 23%가 이용하고 있고요. 포스트메이트를 28% 중복적 이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충성 고객이 없다는 거예요. 다 겹쳐 있죠. 네. 다 겹쳐 있어서 대부분 20-30%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는 충성 고객 자체가 없다. 만약에 오늘은 도어대시 고객이었는데 갑자기 우버이츠가 쿠폰을 뿌려보면 다 쿠폰 넘어갑니다. 그쪽으로. 네. 왜냐면 어차피 솔직한 얘기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음식의 맛을 결정할 때는 내가 직접 걸어갔을 때는 좋았다 느낌이 오는데 이게 중간에 끼면서 약간의 회색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해서 CEO가 뭐라고 했냐면 수많은 경쟁이 만들어낸 얍삽한 고객의 문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충성스러운 고객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고객이 내일 또 반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경쟁에 한 번 더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로허브의 전 CEO가 나가면서 집으로 네. 가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한 마리를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모습인데 어쨌거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이들 기업들에 대한 그런 뭐 꾸준함 어떻게 성장이 지속된다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은 좀 거리가 멀면 네. 오토바이나 이걸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네. 또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 부담이 커지고 맞아요. 있고 또 실제 지금 그 라이더들의 급여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집니다. 여전히 다 이런 기업들의 어떤 비용으로 압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그로버버나 도어대시나 이런 애들이 또 뭘 합니까? 우버이츠나. 계속 광고를 막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광고 쏘겠죠. 광고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한국적인 관점에서는
글쎄요, 배달 업체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적자 폭이 커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좀 멀리 하시고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사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떠오르는 게 최근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미국에 현지 생활하는 분들 리뷰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원래 딜리버를 이용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어떨 땐 1시간 걸리고 어떨 땐 20분 걸리고 예측 가능성이 너무 낮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 딜리버리보다 픽업을 오히려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네, 불구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딜리버리 업체들이 서비스 퀄리티가 좀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 아까 보여드린 표에 보게 되면 코로나 때 확 증가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아마존 똑같은 모습이고, 그러니까 확 커졌다가 빠지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원래 그 부분은 좀 빼야 되는데 이어서 보게 되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역시 음식 배달 업체도 많이 폭증한 다음에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서 먹고 싶어. 나가서 고르고 싶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가서 얘기하고 하고 싶은 건데 글쎄 집에서 좀 한다는 게 얼마나 좀 계속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분이 반영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1등 업체 도어데시 주가를 볼 건데요. 도어데시 역시 가파르게 작년 겨울부터 주가 급락하면서 약 62%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 한 10년 전에요. 제가 이제 중국 주식만 물려갖고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중국이 한국이 옛날 모습이니까 뭐 이런 사업도 얘기하면서 막 커질 수 있는 기업들 많이 있겠거든요. 네. 천만원 말씀이지 않습니까, 채퍼거님? 왜냐면 중국이 뛰어난 것도 되게 많아요, 한국보다. 솔직한 얘기로 그걸 마치 못 사는 국가들이 한국의 전체를 밟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똑같이 올라온 생각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오산이니까 한국에 있는 음식 배달이 잘 된다고 해서 미국과 잘 되는 보장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인데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팔 CEO 댄 슐런이라는 슐만이라는 분이 일단 CEO인데요. 이분이 SEC 폼4라고 해서 여기에 내가 주식을 산다 판다 인사이드의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네, 내부자 네, 내부자 매매 거래. 오늘 네. 아침 방송에 내부자 거래였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내부자 거래를 쭉 보면서 기가 막히게 파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의 동생, 그 형도 같이 형제가 아주 고점에서 매도하는 아주 신기술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어떻게 찍었는지 이렇게. 그 동생은 최고점에서 주식을 팔더라고요. 1200몇 달러에? 진짜 대단한 신기공을 보였다. 아니, 근데 그게 다 공시가 되잖아요. 공시가 되죠. 근데 그러면은, 다만 공시가 되는 이 표정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네. 공시를 계속 캐치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폼4를 보시면 폼4는 무료입니다. 보시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네네. 2년 만에 페이팔 주식을 자사주를 매수하는 첫 번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고요. 7,994주 매수하면서 약 100만 달러 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가 빠지는 과정에서 최소한 CEO가 매수했다고 그러면 장난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오늘 사갖고 내일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많이 빠져서 네. 뭔가 CEO 자체가 네. 조금 저가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폼4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폼4인데 이 폼4에 보시면 이쪽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2월 3일날 한 번에 300주 그다음에 7,694주를 매수해서 아까 보여드린 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보시면서 내부자가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거를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저 사이트를 그렇죠. SEC 사이트 가서 가가지고 직접 네. 이렇게 여러분들 SEC 사이트 가신 다음에 네. 거기에 회사 기업 심볼 혹은 풀네임을 치신 다음에 네. 한번 쭉 공시가 쭉 뜨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한 10Q는 이제 분기 보고서고 10K는 연차 보고서 그다음에 폼4도 있고 AK가 수시 보고서고요. 폼4 같은 게 보통 이제 주식 판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때 보시면서 내부자 거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무리 페이팔 테슬라가 잘 팔았어도 가장 잘 판 것은 펠로톤이었다. 펠로톤. 정말 기가 막히게 진짜 팔고 나왔대. 궁금하다. 진짜 모든 내부자가 어쩜 이렇게 고점에서 팔고 나왔는지 기가 막힌 매도타임 보였다. 미국도 고점에서 내부자가 파네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안타깝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많이 궁금해하시고 있는 엔비디아는 제스랑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발표 이후에 이런 인사이드의 모습을 보면 약간씩 뭔가 투자하는 관점이 보이는데 어쨌거나 테슬라를 많이 팔았고 제가 본 기업으로 보게 되면 엔비는 안 팔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 나왔던 페이팔의 기사가 향후 주가 반등이 조금 초석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자 거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게 국내 같은 경우에 사실 전자공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시를 띄워버리다
보니까 예. 그 국내 상장사들이 뭐 내부자들 사실 매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문화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좀 내부자 매매에 대해서 좀 쿨한 편인가요? 국내보다는? 쿨하죠. 왜 쿨하냐면 그 사유가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세금 내기 위해서. 내가 스타옵션을 하려고 했는데 세금 내야 돼. 엄청나게 많이 세금 내다 보니까 그 이유가 합당하고요. 또 두 번째는 주로 CEO들의 급여가 1달러 짜리 되게 많습니다. 형식적인 1달러지만 나머지 상여금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돈을 뽑아쓰는 과정에서 그게 나오다 보니까 되게 너그럽죠. 너그러운데 뭔가 과도하거나 어떤 뭔가 좀 아까 저는 얍삽하게 보이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욕을 좀 먹죠. 근데 지금은 주가 빠지는 구간에 이렇게 팔면 욕을 되게 많이 먹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되고 아까 엔비디아에 대한 암 인수는 종결됐고요. 네. 일단은 뭐 계약금으로 12억 5천만 달러는 날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빠지고 있네. 저는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엔비디아에 대한 큰 짐이 하나 내려갔다. 아 오히려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만약에 이거 갖고 뭐 규제 개혁 다툰다고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암 인수가 불발하면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했는데 이미 안 되고 나서 주가 소폭 빠지면서 아예 이걸 떨궈버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가벼운 상태로 가지 않을까 어제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처음 했을 때 어제 말씀해 주셨던 인수는 급작스럽게 일어난다.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광고하고 예를 들면 아,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게 겨우 없다.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 끌면 끌수록 상당히 불리한 게 M&A이기 때문에 너무 끌었고 사실 규제가 너무 컸죠.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모두 반대하다 보니까 지금 불발된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잠깐 어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네네. 메타 플랫폼에서 제가 어제 좀 살만하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빠졌거든요. 네. 그것도 보게 되면 사실 규제의 문제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이 하도 규제를 하고 이 개인정보를 가져가지 말라. 본사로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 이제 사실은 페이스북이 지금까지는 아유 죄송합니다. 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딱 한번 버티는 거죠. 나 접을게 그럼 사업. 세가 나가면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의 또 한 번의 문제, 규제가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악재가 겹치는 그런 모습인데 메타 플랫폼스 역시 다시 그 우리가 얘기했던 뭐 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나왔던 내 문건에 대한 그런 문제를 넘어서 이제 규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와갖고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펠로톤 소식이 나왔는데 그거 전해드립니다. 펠로톤 CEO 존 폴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사임이지만 사실상 집에 간 거다. 그러니까 잘린 거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2년대 펠로톤 설립했는데 이분도 잘 팔고 나왔죠. 일단. 지금은 이제 별로 여한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같이 2800명 직원도 같이 해고하는 전체 직원의 20%를 자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상당수가 누구냐면 초창기 멤버. 그게 아니고 네. 이 타시는 강사분도 있지 않습니까? 막 해, 자전거 타면서 해야 되는 뭐라고 그러죠? 네.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트레이너라고나? 네, 트레이너라고 하죠.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자죠, 약자. 네. 약자인데 수많은 약자를 자르면서 뭔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어쨌거나 같이 해고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네. 혼자 집에 가면 되지 같이 또 대고 하는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시총이 500억 달러 지금 80억 달러까지 6분의 1 통이 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수하는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장마감에 실적이 공개되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한 90% 이상이 실적은 아주 안 좋을 것 같다. 팽배하니까 혹시 또 압니까 좋아질지.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보게 되면 생산 자체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펠로톤은. 어차피 제가 보기에도 200만 원짜리 이상의 길을 갖다 놓고 그걸 옷걸이 쓴다? 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한 10만 원짜리 옷걸이가 있는데 그거 빨리 써야 되는데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국내는 옷걸이 하나씩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네. 옷은 두 개밖에 못 걸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뭐 가방도 걸고 하면 꽤 걸리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뭐 농담이지만 뭐 그렇게 비싼 거 산 다음에 그냥 놓겠습니까? 용통하겠죠.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기에는 받고 나가려는 분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죠. 혹시 룰루레몬의 그 미러 아십니까? 미러? 미러 있잖아요. 미러. 아, 예, 예. 미러. 예, 예. 맞아요. 따로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냐면 네. 유튜브에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 운동하시는 분 있거든요. 아니 그 다 나와요. 네. 하시잖아요. 네. 구독자가 천만 명이 넘어가는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천만 명이 넘어가는 구독자 진짜? 쓰더라고요. 와 진짜 놀랐는데 그렇게 공짜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굳이 뭐 돈을 사는 이런
상황들은 안 보여질 것 같다. 저도 저만 해도 옛날 코로나 때 헬스장 다 닫아서 유튜브에서 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네, 거기서 제가 골라가지고 그냥 저한테 맞는 거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되게 못마땅했어요. 이 자체가 아, 애초에 네, 왜냐면 네. 솔직한 얘기로 어차피 뻔히 팬데믹 끝날 건데 네네. 너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가 왜냐면 그거를 물론 집에 있는 거 답답하니까 뭔가 운동이 필요하겠죠 샀지만 그 다음에 서서히 만약에 열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바람을 맞으면서 그 다음에 공기를 쐬면서 하는 운동이 더 그립지 않을까 진짜 진정한 운동 매니아라면 저는 진정한 운동 매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술 마시기 때문에 근데 진정 운동 매니아라고 그러면 밖에 나갈 거라고 보면 본다 그러면 어차피 한 2년짜리 사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사업이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내부자가 주식을 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짧은 사업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한 가닥 희망이 뭐였냐면 그런 큰 기업에 또 전체 기계를 해갖고 뭔가 직원들 운동기구를 쓰려고 하는 그런 뭐 약간의 뭐죠? 복지 시스템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약간 안 되는 걸 보여갖고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오늘 장 마감 실적을 꼭 보시라고 좀 조언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보여드릴 끝에 내용인데요. 지금 한 22년 만에 23년 만에 S&P 500 대비 러셀 2000 지수가 치약이 언더퍼폼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와. 그러니까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점점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이 빨간색이 S&P 500이고요. 파란색이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죠? 러셀 1000은 가장 큰 기업 1등 뭐 1000등까지고요. 네. 러셀 2000은 1000등 뭐 3000등까지 기업이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S&P 500 1년 동안에 15.7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반대로 러셀 2000은 10%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격차가 약 25%까지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럴까? 이 차트도 사실 어제 부산님 보여주신 것처럼 시장 조정의 성격을 좀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결국은 맞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숫자가 안 나온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니까. 어제 제가 했지만 네. 큰 것 쪽으로 가자 이게죠. 네. 근데 물론 큰 것 쪽에서 가치로 가면 좋은데 아니 저희 가치로 가면 좀 덜 빠지는데 성장으로 갔다가는 좀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작은 거 성장이 가장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런 내용과 이어지는 건데 오늘 마침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만약에 많은 분들이 러스에 2천원 투자했다고는 상당히 좀 하락이 깊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요게 S&P 500에 물론 대형주제 S&P 500은 S&P 500이 이번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왔던 어닝콜 때 나왔던 그 멘트가 어떤 게 가장 많았냐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았던 문제가 뭐였냐.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급망 교란이죠. 이것 때문에 뭔가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어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 다음이 뭐였냐면 레이버, 그러니까 인건비, 노동력 부족을 두 번, 세 번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어제 얘기했지만 아마존이요 이번에 기업의 상한선을 16만 달러, 35만 달러까지 두 배 이상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35만 달러면 한 4억 아닙니까? 네, 4억이 넘죠. 급여가 4억이에요, 급여가. 네. 야. 우리 이 방 안에 앉아 있는 세 명에 합치면 네. 4억 됩니까, 안 됩니까? 합치면 되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잠깐 제가 미국에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동안. 잠깐, 네, 잠깐. 1년만 이라고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화이트 그런 쪽에 하시는 분이.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 아니 부담스럽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약간 운송도 어렵다. 그러니까 운송 뭐 지금 트럭 회사가 없는 정도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한 게 뭐 원료 가격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가격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대기업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라고 그러면 중소기업은 오죽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대기업이 지금 노동력 부족한다고 그러면 그 급여를 못 주고 있는 중소기업이 오죽하겠냐라는 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제 취약점이 똑같은 문제지만 대기업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이 문제가 1이라고 그러면 작은 기업들은 10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지만 그 다가오는 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중소형주 모습들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표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 동의하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건비. 아, 그렇죠. 인건비. 저도 인건비를 못 줘갖고 지금 뭐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저기는 잘 오르는데 왜 여기는 잘 안 오르는지. 네. 인건비에서 박종호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선생님 한마디 하시죠.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까? 네, 마지막 네. 방송이 될까봐. 네. 네, 네. 여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네. 사실은 이제 맞춰주면 좋잖아요. 네, 네, 네. 맞춰주면 좋은데 그 조그만 기업들이 맞춰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 이번에 보면 모건스리 같은 또 굴지 IB들이 급여가 올라가면서 비용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급여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몇 억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조그만 기업들이 이 높은 인건비를 충당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가 되지 않을까. 예. 아무 직원이 나가버리니까 조금 어려워진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시켜드립니다. 인건비 얘기하니까 조용하시네요, 두 분 다. 근데 우리 채포건님은 조용, 안 조용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의미로 조용해야죠, 제가.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리바바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아, 마지막이 아닙니다. 근데 알리바바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여러 번 말씀했고, 제가 성토했습니다, 성토를. 아. 말이 되냐, 이거. 왜냐면 이런 좋은 기업을 맞아요.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말이 되냐. 하나의 규제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리바바라는 좋은 기업을 이렇게 망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자 포워드 PR이 12.79배입니다. 12.79배. 하인즈보다 케첩 만드는 기업이 13배입니다. 13배. 아. 아니 케첩보다 뭐 성장이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12배면요 은행주 아닙니까? 채퍼건님? 그렇죠. 알리바바가 사실 규제 이슈로 주가가 밀리면서 추세화되다 보니까 최근에 정말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너무 있죠. 저평가돼 있고 네. 도대체 그 규제는 언제 풀리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지금 들린 기사에 하면 아, 어제 나왔지만 지금 소프트뱅크 주식을 매도하려고 대거 매도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못 버티는 거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찰리 멍거의 그 매수발도 전혀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진짜 어디까지 빠질지 굉장히 궁금한데 솔직한 얘기로 이 정도가 되면 뭔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는 급락하고 있고 지금은 아무리 급락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알리바바가 빠진다는 거에서. 제가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 과거에. 그래서 지금 이 바닥을 계속 지금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한 지하 10층 정도 봤거든요. 지금은 지금 지하 5층. 19층. 19층. 네, 저는 근데 20층까지 보기 때문에 조금 남은 걸로 한 층이 남았는데 아니 어떻게 파도 계속 나옵니까 지하가? 그래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네, 근데 찰리 멍거가 그때 매수했을 때 저는 네. 그때 사실 약간 꿈틀했어요. 아 나도 한번 같이 갈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그 다음에 또 하락을 해서 찰리 멍거가 주식을 뭐 그때 한 60만 주였나? 네. 그 정도 갖고는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두 배로 늘렸다. 어떤 네. 심리만 좋아지게 하는 어차피 존경하는 분이니 그죠? 네. 네. 개인적으로 사실 찰리 멍커가 2021년 1분기에 이제 처음 매입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그 당시 200불 위에서 매입했었어요. 처음에서 230불 내외에서 매입했었는데 시장에 관심 가졌던 게 이제 작년 3분기에 완전 알리바바 망가졌을 때 네. 주가가 200불에 깨고 내려서 130불 정도 와서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때도 샀는가를 봤는데 멍커가 3분기에도 추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찰리 멍거라는 투자자가 사실 그 투자의 시각이 굉장히 긴 인물인 게 찰리 멍거와 워렌 버핏이 중국의 BRD 투자가 공격적인 중국 투자였는데 그때 6년을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5배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 같은 인물들에게 5년이나 뭐 10년도 견딜만한 기간으로 보는 거죠. 네.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랑 사실 일반 투자자가 1, 2년 보고 들어가는 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가 사실 알리바바 써도 5년 기다릴 수 있는 투자 별로 없을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채펑은 해답을 주신다면. 네. 저는 사실 가격 그 밸류 자체가 매력적이라면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포지션만큼만 가져가는 성격이라서 저라면 사실 계좌에 기다릴 수 있는 만큼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건 상관없지 않을까. 네.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 기다릴 수는 없는데 지금 정도 가격이면 한 기다릴 수 있는 정도 가져갑니까? 보통. 뭐 알리바바 정도라면 제 포트에 5% 내외 정도 잡는 거 부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5%면 한 1억 정도. 지금은 뭐 5억 네. 아니고 500만 아닌가요? 네. 근데 일단은 뭐 문제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주가 기고 있고 네네. 이맘때 올라가겠지 들어올 때마다 계속 물려버리니까 그 아픔이 좀 커지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규제의 끝이 언제입니까라는 거죠. 네, 규제의 끝이라는 게 네. 계속 칼을 들이대면 주가는 계속 빠질 거고 솔직한 얘기로 저는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이미 사기 업체는 상장 폐지시킨 거잖아요. 상폐된 그렇죠. 거 아닙니까? 상폐시킨 거죠. 그냥 나라가. 근데 이 정도의 어떤 그런 험악함이라고 그러면 알리바바가 아니면 알리바바 할아버지가 와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른 거 모르겠지만 그 규제 때문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선뜻 손이 안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주가는 더 빠져갖고 안타깝습니다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장님 뭐 그러면 케첩보다 쌀 수는 없다는 의미는 케첩보다 싼 것도 안 사겠다 뭐 그 정도로 정의되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성장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케첩의 성장이 뭐가 있습니까?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연봉 두 배 올라간다 케첩을 두 배를 뿌려 먹지는 않거든요. 안 먹죠. 네, 그냥 먹는 것만 먹습니다. 근데 그거 성장이 멎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성장이 멎어 있는 기업보다 더 싸다라는 건 진짜 알리바바가 솔직한 얘기로
전 국민의 80%인가가 지금 알리페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정도의 훌륭한 기업인데 아니 12층 취급해라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네. 이거 이해하려고는 한 박살이 걸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나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금융주를 많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융주에 대한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을 같이 볼 건데요. 이 표로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S&P 500 차지하는 단기 순이익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노란색이 그 단기 순이익에 따른 시가총액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적이 같이 커지면 같이 비중이 올라가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빠지면 같이 빠지고 금융일 때 빠졌다가 다시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엇갈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이버스죠.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익만큼 버티지 못하고 시가총액 비중이 떨어진다. 주가 내려간다. 주가 내려간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갭이 약 한 20% 이상이거든요. 네. 지금의 실적을 감안한다 그러면 금융주는 지금보다 약 20%의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아. 라고 제가 우기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이게 많으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은 뭐냐면 엑스몰 좋다. 엑스몰 네. 좋은데 야, 지금 80달러 중반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얼마나 더 내가 사면 얼마나 더 먹겠냐. 네.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지금 들어오시면 저는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 1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 먹자고 들어오겠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금융주도 지금 사라, 지금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먹는다고 사겠냐.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솔직한 얘기로 먹을 게 없어도 제가 보기에 이 금융자 에너지는 뭔가 금리수 구간에 해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은데 혹시 몰라 갖고 온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보게 되면 20%인데 지금 개별 기업에 대한 금융주에 대한 업사이드는 모프 주가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신다고 그러면 이걸 보시면서 한번 금융주를 보유하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애 종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맞아요. 아실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엑슨모빌을 눈에 띄는 매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한 10번 더 하고 10번만 네, 10번 더 하고 네.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11동안 10번 네. 네. 걸로 체크하겠습니다. 네. 네. 보고 오늘 기사를 끝내고요. 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지수의 흐름을 볼 건데 지수가 약합니다. 오늘 보시면 S&P 500이 0.03%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14 플러스 나오고 있고 나스닥이 0.16 마이너스인데 여전히 내일 모레 발표하고 있는 CPI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목표치가 7.2인데 7.2%가 나온다 해도 아마 40년 만에 최고치로 보일 걸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달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좀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기사 빠르게 보고 오늘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볼 건데요. 펠로톤 주가 아까, 빠지고 있죠. 네, 지금 8.4%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CEO가 집에 갔다. 그다음에 집에 직원들 2,800명을 같이 해고했다는 거 기사가 나와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이자가 시장에 나왔는데요. 화이자는 주가가 좀 빠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풀이어 포캐스트,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전망을 올렸는데 사실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백신을 더 많이 맞을까? 왜냐하면 오미크론 때문에 오미크론 걸리신 분 아시죠? 그 항체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강력한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분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우려가 커지면서 일단은 주가 빠진다. 마스크도 또 벗는다고 지금 뭐 유럽에서 또 그런 뉴스가 이미 다 풀렸죠. 네, 다 풀려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유럽은 이미 풀려갖고 네, 의무 예, 다 지금 규제가 없어진 네, 상황이고 그냥 같이 가자는 거죠. 근데 어차피 뭐 두 가지죠. 계속해서 이 자영업자를 죽일 것이냐, 아니면 풀어놓고 일부 좀 그 뭐죠 아픈 분들을 돌봐줄 거냐 문제인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자영업자 분을 본다 그러면 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좀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할리 데이비슨 좋아하십니까? 할리 데이비슨요? 할리 데이비슨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까? 네네. 좋아하기만 하시고 네. 타지 마시고. 네. 네. 할리 데이비슨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무려 보시는 것처럼 38센트 적자에서 14센트 플러스까지 급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유를요. 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할리 데이비슨 탈 때 가장 각이 안 나오는 게 다 장비를 갖춘 다음에 마스크를 쓰는 순간 각이 안 나옵니다. 하얀 마스크 쓰면. 하얀 마스크? 네. 까만색 써야 돼요. 예, 머리 날려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또 뭐 마스크 오리형 마스크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쓰면 각이 확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진짜 오리형 마스크 있죠. 네. 그런 거 쓰면
자기는 좋지만 네.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죠. 굉장히 예. 그다음에 아무리 코션을 멋있게 길러도 가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눈이 선한 사람들은 착해 보이고 해서 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 뭐 몇 천만 찼는데 마스크 하나 때문에 많은 부분에 어떤 이미지가 갖춰진다. 왜 웃으시죠? 그래서 부장님 주관적인 의견이신 거죠? 주관적인 의견인데 네. 여러 가지 기사를 읽어보면 제가 여러분들 쉽게 설명드린 거죠. 어차피 네. 아시겠지만 이 할리 데이비슨은 밖에 뚫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는데 제도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구매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아마 2년 뒤, 1년 뒤가 되면은 전기 오토바이가 나올 겁니다. 그것도 아마 그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벨로다임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네, 벨로다임이 아마존이 지금 지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했는데 이것도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38.5%가 급등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스티 테커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진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실시간으로 앱을 보고 마감할 건데요. 네. 엔비디아 보시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최소한 빠질 만큼 빠지는 게 아닌가 보신 것처럼 인간적으로 1% 빠져야겠죠. 악재가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안 빠지죠.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별로 충격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끝에 얘기했지만 이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스가 다섯 번의 실적 급락 때 주가를 봤더니 한 달 동안 하락이 이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이 딱 나와주는 거죠. 어제까지 빠졌고 오늘까지 1.6%가 빠지는 모습 보여갖고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메타 플랫폼에서 언제 하락이 멈출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화이자가 주가 3.96% 빠지고 있는 실적은 달라졌지만 전망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올라가는 게 오늘도 금융주가 올라간다. 그래서 금융주가 다시 한번 일부 기업들이 사상 최고치를 가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궁금한 게 저 네. 메타 플랫폼스 같이 저런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폭락을 하면 반등할 때의 그 신호가 뭐 있나요? 이제 여기서는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냥 올라가는 거 없고 네네. 어떤 보고서가 나오겠죠. 메타 플랫폼스 지금 과도한 하락 때문에 네.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 스탠리 혹은 골드만삭스 같은 애들이 얘기해주면 올라가겠죠. 예, 투자 의견. 예, 그렇죠. 그런데 글쎄요. 지금 쉽지 않죠. 의견 올리기가. 왜냐하면 어차피 눈에 보이는 악재가 너무 많고 똑같이 또 규제라는 게 한번 또 만들어지면 언제 또 가시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유럽하고 했던 그런 각축전.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사법재판소 이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벌금이 28억 달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28억 네. 달러면 전체 매출 4%가 벌금 내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유럽은 개인적으로 강화 엄청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메타 플랫폼스 같은 기업들은 이 한번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기업들이 규제가 없는 게 다 있지만 메타 플러스는 실적까지 겹쳐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려워지고 있고 아이폰 악재까지 악재를 겸하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멀리 보시고 투자하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벌써 또 시간이 자, 이렇게 됐네요. 저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진행을 했는데 뭐 어떠셨습니까? 일단 어제부터는 전 조금 나았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 이규 씨, 이남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았는데 줌 미팅이라서 네. 좀 많이 소통하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 제가 그 이남 교수님의 그 좋은 주식 연구소 네, 유튜브 채널을 좀 하고 계세요. 좀 하고 계신데 제가 너무 시간에 아깝게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남 교수님의 그 좋은 주식 연구소 꼭 이제 유튜브 채널 한번 가셔가지고요. 이남 교수님의 또 엄청난 좀 깊은 이런 또 인사이트가 자 있는 이제 채널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사장님 저희 괜찮았나요? 오늘은 전주 오늘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기 오늘 실수가 거의 없던 걸로. 네. 진짜로. 네. 미치진 아니고. 네 마지막으로 네. 제가 잠깐 1분 하면은 아까 전에 저기 제가 보니까 뭐 반말한다고 제가. 아 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최영석 채파고님하고 저랑 친구입니다. 네. 나이가 동갑입니다. 네. 저희 뭐 굉장히 케미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회, 4회 이제 진행될 때마다 저희의 또 케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예, 네, 마치라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엔젤 장우석 부사장님은 여기서 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글로벌 라이브 오늘 10시 40분이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내일 또 그 다음 날 저 앞으로 이제 긴 여정 있잖아요. 예, 긴 여정 동안에 저희가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글로벌 라이브 전통은 또 이어가야 되니까 너무 또 이제 가볍지 않은 네, 하지만 좀 재미있는 저희가 추구하는 예.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포구님도 네. 네, 저희가 사실 오늘 2일차 MC로서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박 선생님과 최포구 둘 다 마음의 각오는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고자 약속드리고 싶고요. 일주일 한 달 조금 지나면서 더 성장한 모습 많이 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